안녕하세요, 자자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 더운 날씨와 안 어울리게 떡볶이, 근데 떡은 없는 라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: 라면 사리, 떡 역할을 대신할 비엔나 소세지, 사각 어묵, 만두. 야채는 안 넣을 거예요. 팔주라이가 귀찮기 때문에. 양념: 물엿, 진간장, 고추장, 고춧가루, 맛을 책임질 미원, 핑미원. 설탕을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물엿 쓰시는 게 더 맛있고요. 양념장부터 만들어 봅시다. 고추장 대빵 크기 한 숟가락, 고춧가루 두 숟가락, 간장 두 숟가락, 물엿 두 숟가락. 이러면 끝이 아니죠. 육수도 야채도 없는 이 라볶이의 맛을 책임질 미원 한 숟가락. 미원 한 숟가락. 떡볶이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러면 끝. 물은 종이컵으로 3컵 반 정도 넣어줍니다.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깜빡한 게 있는데 이건 살짝 호불호가 갈려요. 후추를 많이 넣어주시면 신전 떡볶이 맛이 납니다. 진짜 좀 많이 넣어야 돼요. 여기에 떡 대신 비엔나 소세지. 자, 조용히 하세요. 그리고 사각 어묵 3장. 이게 끓을 때까지 이제 옆에서 만두 구워주시면 됩니다. 계란 삶으시고요. 조금 뭐 국물도 많은 것 같고 살짝 야채도 없고 떡도 없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라면을 넣으면 국물이 확 쫄면서 이제 좀 떡볶이, 라볶이 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. 팔팔 끓어오르면 라면을 넣어줍시다. 저는 라면이 기름에 튀기지 않은 구운 사리면입니다. 살이 덜 찌는 라면이에요. 그래서 일반 라면이랑 살짝 비주얼도 다릅니다. 끈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라면이 다 익으면 불을 끄고요. 달걀 하나만 넣으면 외로우니까 두 개. 만두 하나만 넣으면 외로우니까 두 개 넣으면 외로우니까 세 개로 끝날 줄 알았죠? 네 개.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. 깨를 많이 뿌려줍니다. 깨. 이러면 분식집 고급 ST 라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끓기 전에 빨리 먹읍시다. 쿨피스 대신 다섯 개 묶음으로 싸게 산 단지 우유와 함께 합니다. 더우니까 한 모금 하고 시작합시다. 한 모금 했는데 반이 없어졌어요. 짜잔. 달걀 하나는 온전하게 두고요. 하나는 터트려서, 아시죠? 으깨 넣는 거. 국물에 으깨서, 뜨거. 진짜 맛있습니다. 라면에 오뎅 감싸서, 라면에 어묵 감싸서. 지금 떡 대신 비엔나가 들어갔잖아요. 제가 조금 독특할 수도 있는데, 제가 떡볶이는 좋았는데 떡볶이 떡은 안 좋아해요. 떡볶이 대신 비엔나 소시지 넣어보세요. 아예 둘이 다른 거긴 한데 약간 뭐 떡 느낌도 살리고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뭐 비엔나가 몸에 좋진 않겠지만 떡볶이 떡도 그렇게 몸에 좋진 않거든요. 저처럼 떡볶이는 좋아하는데 떡볶이 떡을 싫어하시는 분, 그런 분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. 되게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떡 집에서 사놔봐야 다 먹지도 못하고 항상 남으니까. 날이 좀 더워서 만들기 조금 덥고 힘들지만 저처럼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옆에 선풍기도 틀어놓고 우유 한 잔이랑 마시면 진짜 약간 소소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오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왔죠? 빠이!